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2014년식 벤츠 E클래스고요. 고객님이 10.25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작업하고 어라운드 뷰 고정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고객님이 가져오신 안드로이드 올인원 10.25인치 조금 작죠? 좀 큰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작다는 느낌이 있네요. 어라운드 뷰도 다비치 고정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우리 고객님이 지금 연세가 조금 저희보다는 있으신데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서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하다가 끌꼴 조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조정을 해와 드리려고. 이 제품은 많이 장착해 본 제품은 아니고요. 이상 없이 다 장착 완료되었고 좀 크게 해드리면 좋은데 혹시나 여기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BT 이거 들어가시면 순정 모니터 기존에 있던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소리를 들으려면 여기 밑에 AUX 있죠? 이걸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맨 끝에 이게 인터넷이거든요. 누르시고 핫스팟 연결 그 여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핫스팟이 열려 있어야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앱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든 어플은 다운 받으시는 거고 네이버 지도 저희 위치 찾았고 글씨가 좀 작죠. 유튜브 자 이렇게 나오고 메뉴 보시면은 더블 창이라고 하거든요. 네, 누르시면은 휴대폰처럼 같이 나와요. 여기 페이지 누르시면은 한쪽으로 몰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분할 화면이 됩니다. 네? 어라운드라면은 후진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라인이 안 쓰네. 라인을 또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선. 됐죠. 네. 기준선이 생성이 됐고 주행 도중에 나는 이거 보고 싶다 하시면 요거 있죠. 요 버튼. 네. 2D로도 볼 수 있고 3D로도 근데 이 차 로고가? 차 로고는 선택이 많이 안 될 거예요. 네? 카 모델 한번 눌러볼게요. 아, 여기서 이 클래스가 있네요. 요거네요. 네. 그죠? 요걸로 선택을 해드릴게요. 다운로드네. 오케이. 여기 있네. 생성이 여기 되네. 차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글씨를 좀 크게 해드리려고 이거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네이버 지도를 받았는데, 네이버 지도 너무 작아서, 팀앱으로 그나마 좀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G였습니다.